불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아, 벽 색깔이 참 예쁘죠? 노랑노랑한 게 제 마음이랑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마음은 귀여워요. 말하는 건 거친데 마음은 또 한 귀염합니다. 신귀염이에요. 원래 또 별명이. 여러분이랑 오늘 나눠볼 얘기는 성공이라는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공을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많이 살펴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취월장이라는 책을 쓴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 첫 장이 운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네오마 대학교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 이제 최동원 교수가 일취월장을 극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 경제서를 뭐 전문가니까 그쪽 이제 경영학 박사니까 많이 훑어봤는데 운으로 시작하는 경영학 책은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자체가 되게 신선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복잡계가 있고 비즈니스라는 거는 운이 사실상 8알인데 반도 넘는데 그거를 마치 자신의 실력이 마냥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운부터 인지하고 이게 복잡계냐 비복잡계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 일취월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게 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성공이라는 거짓말, 성공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이상으로 신경 쓰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내년 거의 뭐 최고 빠르면은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이제 한 7월 정도 하반기가 시작될 때 저희 소유의 커뮤니티를 런칭하는 게 목표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정말 이기적 이타주의자의 온라인 느슨한 유대를 저희가 직접 구성하는 게 꿈인데 거기에 게이트로는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이 훨씬 적합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다가 공을 엄청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트래픽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려고 제가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미니멈 3시간 이상 글을 씁니다. 저희 이제 요즘에 저희가 이제 단톡을 슬랙으로 옮겼는데 뭐 슬랙도 생각보다 버그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슬랙에 보면은 매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쓰는 글이 계속 올라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가 계속 쓰는 글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컨티는 지금 글 쓸 컨티는 50개에서 100개가 머릿속에 짜여져 있고 그 글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됐냐? 제가 고 작가님이랑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거기가 28일 기준으로 한 달 클릭이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월별 클릭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밀리언이라는 단어가 안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클릭이 안 되는 달이 많았어요. 그래서 K가 붙었죠. 보통 뭐 500K, 뭐 700K 그게 뭐죠? 70만 클릭, 50만 클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페이스북 채널은 이제 클릭수로 따지면은 한 60만 클릭은 나와요, 한 달에. 근데 이제 인생 공부는 더 페이지도 크고 그래갖고 이제 100만 클릭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28일 기준으로 180만 또 최고를 찍고 30일 기준으로 한 사람은 200만 클릭을 넘어섰습니다. 트래픽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나중에 어떤 비즈니스가 되는지는 제가 비즈니스가 실제로 실현됐을 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트래픽은 뭐죠? 돈입니다. 트래픽은 정말로 데이터고 트래픽은 돈입니다. 근데 그래서 트래픽만 끌어올려도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트래픽이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트래픽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트래픽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 역세권의 상권을 갖고 있던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뭐라 할까 지식 전달 정보, 자기 개발로 채널 하나에서 200만 클릭이 나오는 거는 그쪽 카테고리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봐요. 아무튼 이 클릭량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여기까지 성공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인구만 만들어도 역세권의 그 상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희 페이지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광고료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일단은 다른 광고는 일체 받지 않고 어떤 기업의 사회공헌 홍보 영상이나 이런 그러니까 검증된 것들 이제 책 위주 이런 걸로 이제 광고만 받고 있는데 저희는 광고료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왜? 일단은 그게 저희 매출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출판사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출판사 광고료는 저희가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줄이냐? 상생을 해야 되니까 출판사가 살아야 되니까
가격은 동일한 상태에서 게시물 하나 더 해주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단위 구독자당 계산을 해봤을 때 저희 체인지그라운드에서 광고를 안 하면 사실상 아예 마케팅이 뭔지 모르는 거죠. 통계적 사고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트래픽만 올려도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막 붙는데 저희는 이거를 티스토리로 가면서 거기다 구글 애드센스를 붙여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저희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한 달에 뭐 70만원, 뭐 적게 볼 때는 50만원 이렇게밖에 못 보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일단은 트래픽을 올려야겠다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서 계기가 있었죠. 그건 운이에요. 이 언팔 운동이라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운입니다. 그건 여러분한테 공개했죠. 운입니다. 운. 그렇게 갖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수익도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 다음 달 지난달 수익이 3,100불이 나왔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창출된 구글 애드센스 티스토리 수익만 3,100불이 나왔는데 다음 달에 4,000불 이하로 나올 확률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상. 그래서 4,000불에서 5,000불 사이가 나올 것 같고 꾸준히 조금만 더 지금은 저 혼자 사실상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PD들도 붙어서 글을 쓰면은 1억까지는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럼 직원 2명에서 3명 월급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재투자를 하면은 채널을 더 빨리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데 여기서 제가 성공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광고가, 그러니까 영상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영상이 한 거지 레코멘데이션의 알고리즘이 안 그러면 그 영상이 이제 안녕 하거나 검색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제가 올릴 때마다 터진 게시물은 거의 비슷한 확률로 더 잘 되거나 비슷한 확률로 터지거나 아니면 조금 덜 되거나 아무튼 이게 평균 획이라서 잘 된 거는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년에 만약에 매출이 올해는 제가 들어간 인건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쓴 시간당 인건비라 하면 적자지만 아무튼 이렇게 쓴 게 그대로 데이터로 저장이 되니까 그걸 이제 직원이 공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직원 15일 월급만 했을 때 뭐 15일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치고 매출이 1억이 나면은 영업이익이 97.5%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저는 영업이익률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왜냐면은 영업이익 액수 자체가 작고 매출이 작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았을 때 이게 프랙탈로 확장할 수 있는 거면은 무한히 확장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을 되게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공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알아야 돼요. 다 뻥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SNS에 짱이 됐습니다. 이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일찍 시작 안 했을까요? 그 언팔 운동이 터졌어도 더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그 터지기 전에도. 근데 거기에는 언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페이스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 중에서 어떤 이제 보통 수익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애드로 카드 뉴스나 영상으로 광고를 하거나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거나 인스턴트 아티클로 수익을 올리는 친구가 있는데 인스턴트 아티클 애드센스가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직접 주는 수익입니다. 그걸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친구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 너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놀랍네. 생각보다 많이 버네. 유튜브보다 더 많이 버네. 웬만한 20만 유튜브보다 더 많이 버네. 그걸 제가 놀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를 만난 게 되게 운이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만날 친구가 아니었는데 되게 우연하게 만났어요. 되게 우연하게 만나서 아 내가 잠시 유튜브에 빠져갖고 페이스북을 소홀히 했는데 이게 트래픽이 내가 각 잡고 이거를 도전해 본 적이 없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도 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아 그럼 나도 SNS에서 신박사님처럼 SNS에서 성공해야지 나도 하루에 3시간씩 글 써야지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랑 섞여야 되는데 여러분 돈은 애매해갖고 돈은 순전히 외적 동기가 아니라 고 작가님이랑 저랑 몇 번 말씀드렸죠. 왜? 돈만 벌자고 일을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외적 동기인데 내가 이 돈으로 기부를 하겠다. 그럼 내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내외적 동기가 섞여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재무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 달에 800불 벌 때는 관심이 안 가다가 2,000불 정도 보면 250만 원이니까 어? 이게 한 사람 직원 인건비가 되네? 이게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두 사람 인건비만 뽑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고용을 두 명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조금 더 깊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저한테 엄청난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두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다음에 이게 매출이 1억이 나면은 솔직히 글을 제가 다 써서 거기서 거의 99% 부가가치는 제가 다 창출하는데 제가 그걸 다 체인지그라운드 수익으로 넣기 때문에 저한테 떨어지는 건 1도 없어요. 왜? 저는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이 뭐 10억, 20억 이렇지 않고 1억 단위, 2억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영업이익 5천만 원, 1억은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가 안정화가 되는 거는 회사는 저에게 제2의 가족이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행복이라는 테두리,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 엄청난 내적 동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마음먹고 따라해야지 한다고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앞에 껴있고 그 다음에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언팔 운동이 터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열심히 쓸까요? 3시간을 써서 글을 5개 쓰면은 6개 쓴다고 치면은 30분에 하나씩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고작가님도 그렇게 못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숨겨져 있는 얘기예요. 저는 고작가님한테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은 거의 그 요점 정리로 책 한 권을 듣는 경우에 요즘에 고작가님 미치셔갖고 책을 하루에 1.5권씩 정도 읽어요. 그래서 그 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루에 요즘에 채아가 자는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웬만하면 다른 급한 일이 없으면 그때는 무조건 독서를 합니다. 저 자신조차 요즘에 이틀에 한 권은 무조건 읽어요. 독서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만큼 독서량이 받쳐줘서 제가 머릿속에 이미 쓸 컨텐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많이 맞아떨어져야 됩니까? 보세요. 그 트래핑이 많은 친구에 만나서 그 얘기도 들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내적 돈도 돼야 되죠. 돈이 실제로 우리는 이미 80만 원씩은 벌리고 있었어요. 그 돈도 벌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미친놈들이 언팔 운동도 해줘야 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운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 작가님이라는 엄청난 멘토가 있죠. 코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독서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이 글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제 즐거움과 회사의 성장, 우리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1철장은 여러분 명저 오브 명저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히든 에셋이 되는 겁니다. 히든 에셋. 히든 에셋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지식을 비즈니스 하려고 쌓았는데 여러분한테 풀어도 거기서 제가 소화를 시켜서 더 짧고 간결하고 다른 사례들이랑 섞어서 국내, 왜냐면 다 좋은 책들은 미국 책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례, 제가 우리나라 친구들 인터뷰한 거, 우리나라 직장인들 인터뷰한 거, 제가 그 다음에 왜 썰풀 게 많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선순환 아니에요. 저는 트래픽이 엄청 많다는 거는 엄청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전 볼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글을 쓰고 싶고 영상을 찍고 싶은데 여러분이 예를 최근에 고 작가님 영상에다 아 새끼 되게 지루하고 졸라 길게 찍네. 그래서 제가 그럼 꺼져. 그런 영상을 만들려면은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악플도 관심이라고 여러분 인지도가 있어야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욕이 왜 썼겠어요? 거기 따봉이 97% 8%인데 사람들이 자기는 싫은데 따봉이 많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공하려면은 지금 제가 이해하고 드러나고 분석한 것만 6-7가지예요. 이거를 빼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해서 SNS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뭐다? 끈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잘맹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졸꾸는 기본 소울이에요. 졸꾸는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강론과 플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졸꾸는 태도이지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공이라는 거짓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유명 회장이 뭐라 그래요? 사일로. 사일로가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사일로 이펙트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일로 이렇게 식물 저장고처럼 돼갖고 소통이 안 된다는, 그걸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의 친구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이 성숙하지 않은 그룹은 사일로를 심지어 쌓아야 돼요. 그래 사일로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 그걸 깨버리면은 어때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져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뭐냐면은 페이스북이 뭐예요? 개방형 사무실 하니까 다 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형 사무실 하면 뭔가 소통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잖아요. 생산성 어때요? 떨어진다. 검증돼서 이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이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어떤 데는 개방형 사무실을 해야겠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고 수많은 연구에서는 개방형 사무실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맥락인데 마치 뭐 자기가 회장 됐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다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했다고. 그 뒤에 거는 다 뿌리 자기도 모르고 그 다음에 숨기고. 근데 저는 뭐만 하면은 데이터 까고 계좌 까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실력자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저희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죠. 그걸 우리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남의 입에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커뮤니티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가 런칭이 되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과 비영리인 사업이 공존하면서 벌어지는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서 성공은 있지만 성공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누군가의 성공을 쫓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일단 1철장부터 읽으시고 뭐예요? 운과 운의 영역, 복잡계와 비복잡계부터 구분을 해라.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은 몰라요. 근데 폭망할 확률은 확 줄어듭니다. 그게 안티프레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 열려있는지는 얼마나 모르겠지만 내가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프레질은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오늘 제 사례로 성공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노랑노랑 배경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아, 이 노랑 색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배경으로. 저는 또 여기가 근데 제주도가 진짜 손이 막 얼어 진짜 깨질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일 때문에 와서 배경으로 영상 더 많이 찍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한 두세 개밖에 못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주도에 앞으로 올 일이 좀 있어갖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배경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